네,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박새는 제가 저번에 그 이제 명이나물과 비비추와 그리고 은방울 꽃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 때 이것도 이제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비교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이 박새는 워낙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교를 이제 쉽게 구분하실 텐데. 이게 작을 때는 이게 명이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독이 상당히 강한 애입니다. 이게 잘못 드시면 큰일 나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개체가 좀 큰 개체라서 이제 비교 쉬우신데 조금 작은 개체를 한번 볼게요. 요 정도만 돼도 명이랑 비슷하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차이를 보시면 확연히 드러나는 게 그때 이거 비교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이제 비비추랑 비비추, 산마늘, 은방울꽃 비교해 드릴 때, 예, 이렇게 골이 이제 그 산마늘 같은 경우에 골이 이렇게 깊질 않았어요. 이제 불규칙적으로 이제 살짝 골이 있는 듯 없는 듯, 예, 그랬었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골이 이렇게 깊어요. 그리고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 향을 맡아보면은 그 마늘의 향, 그리고 입을 살짝 대보면 그 특유의 그 향이, 그 마늘의 향이, 맛과 향이 이제 나는데, 이 박새에는 저도 아직 맛은 안 봤어요. 맛이나 향은. 살짝 한번. 일단 냄새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맛도 그렇게 뭐 역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될 박새 같습니다. 예, 특히 골이 깊은 건 드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초기에 이제 잎이 이렇게 모여 날 때는 이제 비슷한데, 이제 명이 산마늘은 이제 입장이 두 장, 보통 두 장이에요. 이제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되는데 얘는 꽃대가 올라오면서, 예, 올라오면서 계속 잎이 이렇게 나오죠. 예,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다른 걸 보면 상당히 잎이 많아요. 예, 이런 차이점도 있죠. 명이는 두 장, 아니면 두 장이 큰 게 있고 아주 작은 잎이 하나 더 이렇게 살짝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 예, 박새는 이렇게 아주 잎이 많이 올라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엔 한국 유독 식물 박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